씨 하숙집으로 가서. 네, 하숙집으로 가서 이제 같이 음악 좀 듣고 맥주 좀 마시다가. 단둘이. 네네. 그때 문득 이제 친구로만 보였다가 여자로 보이게 된 거예요. 네네. 어떤 모습을 보고? 왜냐면 정희 씨가 약간 힙합 스타일의 좀 음악을 해서 그래요. 원래 그 제가 전에 봤을 때 이런 약간 흑인 맞아요. 스타일의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머리를 풀고 왔어요. 생머리로. 어필을 하셨네 먼저. 이 부피가 그럼 줄었겠네. 부피가 굉장히 줄고 굉장히 여성스러워. 아, 그런 거에도 반하지. 네. 근데 키스를 했는데. 키스를 했는데 어머 왜 이래? 라고 했지만 눈을 감기 시작했어요. 제가 볼 땐 그날 작정을 하신 게 맞아요. 머리를 풀고. 죄송한데 우리 이렇게 디테일한 방송이에요. 이렇게 디테일한 방송. 너무 디테일한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 6시간 키스를 했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차유람 씨. 예, 차유람 씨. 네. 조정치 씨는 그러면 적당히 했어요. 적당히 하고요. 네, 뭐 키스까지만 했습니다. 제가 누가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정말 왜 이렇게 안 물어보고 자꾸 물어요? 덥죠? 히터 좀 꺼주세요. 예. 에어컨 틀어. 지금 에어컨 하고 있다고. 너무 좋네. 표정치 씨, 문제 사위인 게 그 정인 씨 앞에서 이나영 씨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제정신입니다. 앞에 세상에서 그거 붙이셨어요? 질문이 그렇게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아~ 네. 아니 예전에 인형 씨를 실제로 뵀었는데 좀 어두운 카페 같은 데였어요. 네. 뭐 공연 뒤풀이 같은 데였는데 그 어두운데 혼자 어디서 조명이 이렇게 팍 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와~ 뭔가 이 후광이. 후광이에요. 네. 우리는 뭐 지금 TV로 보여요? 어때요? 자, 나르샤. 난 빼. 빼줘요? 이나영, 나르샤. 김원희, 정인. 넷 중에 누가 제일 이뻐요, 실제로? 근데 이게 의미가 있나요? 이나영 씨도 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조정치. 네. 정치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게. 죄송합니다. 아, 여전히 이나영. 네네. 이거는 정말 온전히 외모만 놓고. 아, 더군다나. 우리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뭐 귀신이냐? 아니. 이 정도면 됐지 뭐. 정신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지금 제일 기분 나쁜 건 정인 씨도 아니고 지금 김원희 씨가 나오죠. 아니요. 아니 왜 가지고 기분 나쁘세요? 왜 이런 질문을 하시나요? 잘 개직해가지고. 나는 잘 개직해요. 조정주 씨 웃지만 마시고 네. 정인 씨 이상형은 누군지 알아요? 저 강다니엘이라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때요, 기분이? 근데 정인이도 좀 뭐라 그럴까 좀 감정적으로 풀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열광할 것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맨날 집에서 저만 보고 사는데 아니 포기 아니 포기예요? 배려예요? 뭐예요? 아 이건 배려. 아, 자기도 이가영 좋아하려고. 근데 자기 숨쉴 그걸 지금 마련하는 거지. 꺼내지 마. 그런 면도 있죠. 아, 근데 남자들은 귀여워, 그런 귀여워.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괜찮은 남자가 와도 자기가 더 괜찮다는. 뭐 그것보다 꿀리진 않는다. 아니 정인 씨한테 제가 더 맞는 사람이다. 아, 정도로. 그게 중요한 거죠. 정인 씨가 더 기분 나쁘고. 야, 이분이 아, 그, 고단수예요 아주. 기분이 나쁘겠네 다들. 여기는 어떻게든 기분 나쁘게 해요. 어떤 좋은 얘기를 해봐요. 기분 나쁜 거. 어렵네요. 어렵습니다.